자, 인텔이가 지금 콘테와 함께 아주 좋지 못한 타이밍을 보내고 있는 네. 가운데 더 오랫동안 정말 팀의 암흑기가 다시 찾아온 것 같은 아주 오랫동안의 부진을 의외의 인물이 깨어나가면서 그것도 아주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 네. 그 누가 피올리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피올리의 각성. 오히려 랄프랑 얘기 이렇게 됐을 때, 야, 이게 맞는 선택인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렇죠. 물론 그때 당시 성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네. 했습니다만, AC밀란은 찬호형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코로나 세계관 최강자다. 그렇죠. 한 지금 번도 안 졌어요. 무패입니다. 진 적이 없어. 예. 야,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밀란 얘기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밀란이 지금 선전하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좀 분석하면 될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봐요. 두 가지, 크게 두 예. 가지. 이거는 인테리어가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럼 이게 예. 반대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보드진이 잘했다. 아, 지금 인텔의 보드진은 안 좋은 감독을 계속 끌고 가고 예, 있는데, 그렇죠. 그 보드진이 다음에, 잘했다. 예. 그 선수단 정리도 제대로 못한 게 있죠. 아, 그렇죠. 근데, 여기 밀란의 보드진은 나름대로 없는 살림에 선수단 개편을 잘 선수단 해냈다. 개편을 잘 잘 했다. 해냈다. 그게 1번. 두 번째. 그렇게 선수단 개편을 잘 해주니 감독이 그게 몇개잘 쓰더라. 피올리도 잘 쓰고 잘 있다. 쓰더라. 아. 두 가지가 맞물린 거예요. 단순히 피올리가 뭐 엄청나게 잘해서, 그다음에 이브라이모비치가 와서 이 문제가 아니라, 이브라이모비치가 온 것도, 피올리가 잘할 수 있는 것도, 보드진이 그렇지. 서포트를 그게 잘해줬기 때문. 베이스지. 그리고 그 위에서 피올리 감독도 그에 적절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선수들에 맞는 전술과, 그런 것들을 잘 구사를 했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인텔의 보드진은 지금 이렇게 돌려 생각해보면, 네. 신이다 이런 거라기보다 너무 바보같이 착하게 구는 것 같아. 아니,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마로타나, 할 만큼 하는 것 같아. 예. 할 만큼 하는 것 같은데, 그니까 뭐, 감독이랑 안 맞는 건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 그니까 감독 요구를 아예 자르질 못하는 것 너무 같아. 믿어주는 스타일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감독 입장에서는 본인의 철학을 쭉 펼쳐나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크게 봤을 때 좋은 건데 이런 경우에 나쁜 감독이 왔을 때, 안 맞는 감독이 왔을 때 네. 부작용이 나죠.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 그런 걸 잘라내줘야 잘라내라고 되는데. 보증인들이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오케이를 못하게 네. 주겠다라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그렇지. 아닌가. 그러면서 네. 이제 헝클어진 것이 아닌가. 이도저도 아닌 그런 아닌, 네. 근데 상황이 된것 반면에 같아요. 지금 밀란의 보드진은 요게 선수단 네. 정도는 참잘 되고 있다. 이게 사실 2년에 걸쳐서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새로 이제 엘리엇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말디니 플러스 보반 체제가 이제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이제 영입한 선수도 있고 방출한 선수도 있는데, 지난 시즌에 사실 실패처럼 보였죠. 완벽하지 않았었고, 우리 예. 네.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좀. 엄청 욕 많이 먹었죠. 근데 먹었어. 지난 시즌에 보면은 결국에는 테오, 테오. 크로이치, 하팔레앙, 베나세르, 안테레비치 이런 선수들을 지난 시즌 여름에 데려왔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지금 다 되고 지금 있는 애들. 괜찮은 선수들이 그렇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안목 자체가 나쁘진 않았어. 일단 데려온 거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전 지난 시즌 상반기에는 잘안 됐다 할지라도 어쨌든 뭐 나름대로 잘 데려온 셈이 됐고, 지금에 네. 와서는. 그 다음에 방출한 것도 아바테, 몬톨리보, 그냥 크리스티안 사파타, 베르톨라치, 마우리 이런 선수들. 연봉은 높고, 하지만 실력적으로 보기에는, 연봉이 아직 안 맞다. 어렵다. 이런 선수들을 그냥 계약 만료가 되니까 그냥 다싹다 내보냈고. 내보냈어요, 그냥. 이것도 굉장히 잘한 고주급자 판단입니다. 정리된 거고, 그러면. 웬만한 클럽들이면, 특히나 밀란처럼 이렇게 돈에 쪼들린 클럽이면, 야, 재계약하고 이 정도 받아야겠다. 이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렇지. 그러고 안 팔리면 어떡할 거야? 되는 거죠. 안 팔리면 그냥, 혹시, 팔린다 할지언정, 그걸로 인해서 이득보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내보내는 게더 낫다. 고정비를 빨리, 빨리 내치는 게 그래, 맞겠다. 이게 좋은 이런 식으로 선택일 수도 있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쿠트론에도 팔았죠. 안드레 실바 일단 보냈죠. 그러니까 보내서 얘도 장기적으로 나갈 선수다라는 걸 알려놨죠. 락살트 같은 선수도 계속 뭐 임대 그렇지.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판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겨울에 괜찮은 선수들을 임대로나마 데려올 수가 있었죠. 뭐 이브라이모비치야 어차피 자유계약이니까 그냥 데려올 수 있는 거고, 키에르 선수. 결국 키에르가 지금도 밀란의 주전이기 때문에 네. 이 임대는 굉장히 잘 성공적인 성공적이었습니다. 거지. 사실 이건 약간 도박수였어요. 키에르가 물론 세리에에서 어린 시절부터 잘했던 그렇지. 선수인 건 맞는데, 예. 그 이후의 커리어가 막 마냥 좋다라고 보기는 좀 안 풀, 어려우니까. 기대받던 거 대비 안 그렇죠. 풀렸죠? 그런 것 때문에 과연 지금 이 순간에 이 선수를 다시 데려와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도박수였는데 어쨌든 맞았습니다. 됐고.
맞았고, 그 다음에 골키퍼가 이제 레이나 골키퍼를 어쨌든 내보냈기 때문에 베고비치 골키퍼는 잠깐 데려왔어요. 이건 뭐 임시로 땜빵하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다음 살레마이커스. 아, 그래, 이 픽이 굉장히 좋은 그치. 픽이었죠. 네. 이 선수가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뭐 되게 훌륭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그러나 이 선수가 오므려내서 오른쪽에 굉장히 많은 공간들을 커버해줄 수 있는 활기가 활동량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오른쪽에 기동력이 생겨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영이 굉장히 좋았었고. 결국 이것 때문에 일단 지난 시즌의 후반기에 반등할 만한 어떤 토대가 이제 마련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토대가 마련이 됐었고, 결국 그러고 나서 이제 겨울에 방출한 것도 이제 결국 그 이후에 내보냈어야 될 선수들을 다 내보냈고 다시 다 내보냈죠. 예. 칼다라 같은 선수는 어차피 부상으로 너무 못 뛰기도 했었고, 밀란이랑 안 만나고 보내고, 레이나 보내고, 수소도 결국 세비야로 보내버리고,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다시 보내 갔고. 일단 임대로 보내놓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다른 팀을 이적하긴 하지만 일단 네덜란드 처리 수순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보리니하고 피용테크 팔아버리고 아예 네. 잘 됐고 이거 정리를 잘 해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정리를 너무 잘했습니다. 여기는 정리를 잘 해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어차피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일단 돈 나가는 선수들만 빨리 정리 해내고 제로 베이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리빌딩할 수 있는 토대를 잘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결국 반등할 수 있는 토대가 됐고, 피올리 감독이 우리한테 아직 열정이 남아있다. 이 얘기 진짜 할만했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실 뭐야 뭐 이순신이야 그치.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야 지가 뭐 언제 그렇게 잘했다고. 왜냐하면 피올리가 그 전에 되게 잘했었던 네. 감독이라면 오 되나 이랬을 텐데 그쵸.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상한 감독은 아니었지만 뭐 봐야 이런 그치. 느낌이었었는데 12경기 다 이길 거야? 근데 다 이길 뻔했죠. 그치, 다 이길 뻔했어.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랑니크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이제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결국 가지디스하고 이제 보반이 서로 트러블이 있어 보반이 헤임이 돼버린다. 헤임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이제 말디니 단독 체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시즌에 말디니 체제에서 거의 굉장히 성공적인 말디니는 이미 지난 시즌에 태호를 데려올 때 야 우리 팀 와. 야 말디니가 오라는데. 너 좌측 풀백 나 그래 이거잖아. 몰라 나. 여기 올타임 넘버원이 오라는데. 말디니인데 그럼 뭐 끝이지 말디니. 뭐. 네. 야 너 우리 팀에 오면 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축구선수 죽지 그냥. 죽지. 네. 태호가 아무리 솔직히 사고 좀 치고 댕기는 거였지만 네. 말디니 앞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디니가 결국에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유능한 단장이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토날리 일단. 어쨌든 유망한 자원 데려왔고 데려왔죠. 브라임 디아스 이것도 레알이랑 한번 거래 텄으니까 브라임 디아스 데리고고 디오고 달로트가 잘할 줄은 저는 몰랐어요. 그러게. 그냥 몇 경기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간에 테오의 백업이 생긴 것만으로도 괜찮아 이거는. 맞아. 사실 다른 문제를 떠나서 타타르시아는 골키퍼 급하니까 어쨌든 데려와야 되는 거였고 하우겐은 뭐 유망주 수준이긴 하지만 이거 이적료 어차피 많이 들인 선수는 아니니까 터지면 좋고 안 되면 어차피 돈 많이 들어간 거 아니니까 그냥 데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잘했던 살레마이커스 키에를 그냥 완전히 팔고 이 과정 자체가 너무 깔끔하고 좋았었고 그다음에 내보내야 될 선수들 지난 시즌에 이어서 보나벤투라, 레이나, 비글리아, 할리로비치 이런 선수들 또 다 처리됐네. 계약 만료된 선수들 다 보내고. 내보내고 이런 걸 너무 잘한 거예요. 그 사실 이 보면 이적 시장 잘 보내는 게 사오는 것도 사오는 것도 정리 안 되는 게 골때리거든요. 정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번에 다 아마 PL 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본인들이 응원하는 클럽이 영입은 모르겠는데 정리가 안 됐어요. 안 다. 되죠. 왜냐면 살만한 클럽이 없어 다들. 네. 근데 이걸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엘리엇이 들어오면서 계약 연장을 안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이 된 거예요. 이 시기에 들어오니까 연장을 다 안 했으니까 계약 기간이 딱딱딱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아 못해 못해 다 내보내 내보내 이렇게 된 거죠. 안드레 실바는 어차피 프랑크푸르트 가가지고 다른 뭐 좀 하고 있었으니까 이 정도 준다니까 오케이 이것만 줘도 돼 그리고 그냥 받고 팔고 파케타는 트러블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피올리 감독이랑도 트러블이 있었고 이전에 잔파울로랑도 사실 트러블이 있었기 때문에 리옹이 돈 주고 산다는데 그럼 오케이. 그럼 내보내고 리카르도리게스 토리노로 이제 팔아버렸고 이 이전에도 어차피 전력 외로 분류가 됐었으니까 이런 작업들을 너무 잘했습니다. 네. 결국 피올리 감독이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게 원하는 스쿼드였는지 안 원하는 스쿼드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토대 자체는 다 마련이 되었어요. 이겨 사람들 다 내보냈고. 그래서 이 지금 밀란이 지금 쓰고 있는 4-2-3-1 포메이션을 주 포메이션으로 놓고 보면은 더블 스쿼드가 나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더블 스쿼드가 나와요. 근데 네. 이렇게 돈을 많이 못 쓰고
그리고 뭔가 좀 리빌드 과정인데 불안하지 않나 싶었는데 네. 더블 스쿼드 가요. 지금 여기 이렇게 쭉 보여드릴 텐데 네. 더블이에요. 딱 하나 자리. 이브라이모비치 자리. 아, 이브라가. 톱 자리 하나가 이제 애매한데 네. 그 자리는 레앙도 설 수 있고 레비치도 설 수 있어요. 실제로 이브라이모비치가 못 나올 때 레비치가 지난 시즌에 많이 썼었고 이번 시즌에 레앙이 쓴 적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또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 돌리면 어쨌든 돌아갑니다. 네. 이거 자체가 정리를 너무 잘했어요. 아직은 되게 시즌이 초반이기 때문에 네. 아직 여전히 초반입니다. 그렇죠.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게 스쿠데토가 됐든 유로파가 됐든 뭐가 뭐 코파가 됐든 뭐가 네. 됐든 간에 밀란이 다시 모든 트로피 하나를 들어올리면 이번 지난 시즌에 말디니가 했던 여러 가지 행적이 이 사람은 진짜 레전드다. 아, 굉장히 높게 평가할 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말디니의 공만 있는 건 아니죠. 아, 당연히 그렇죠. 이제 피올리 공이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씌워져야죠. 네. 네. 자, 피올리 감독이 이거는 피올리 감독의 사실 각성이라고 봐야 될 정도인데. 그니까, 이브라이모비치 선수가 영입된 이후에, 피올리 감독이 4-3-3에서 4-2-3-1로 형태를 이제 변환을 했어요. 그러면서, 베나세르하고 캐시의 선수를 4-2-3-1에서, 처음에는 베나세르가 왼발 잡으니까 왼쪽, 캐시의 오른쪽, 이렇게, 그래.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바꿔줬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팀이 정말 모든 게 다 잘 풀렸어요. 너무 좋은 효과였었는데, 사실 예전에 이제 우측에 캐시의 선수가 배치가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은, 정말 쓸데없이 많이 뛰어나. 얘 진짜 많이 뛰잖아. 쓸데없이 많이 뛰어나서 네. 공격에도 관여하고 수비에도 관여하고 오지랖이 넓어. 네, 어. 그런 선수였는데 그것 때문에 정작 필요할 때는 없어요. 네. 또 애매하게 동선 겹치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욕을 많이 먹던 선수가 야 쟤를 아탈란타에 속아서 왔다. 아탈란타에 속았구나 이게 캐시에를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캐시에가 그러다 보니까 베나세는 또 베나세르대로 얘가 정작 필요할 때는 없으니 네. 자기는 자기대로 자기는 또 공도 뿌려줘야 그렇지. 돼. 그다음에 또 상대 오면 또 커버도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아 나도 힘드네. 이렇게 돼버렸던 네. 게 그 이전에 밀란의 중원이었는데 둘의 위치를 바꿔주니까 어떤 효과가 생겼냐면 캐시에가 좌측에 배치되면서 그 부여를 준 거죠. 너 여기 있으면 태호가 어차피 전지사니까 너 굳이 올라갈 필요 없어. 너 그냥 일단 머물러 있어. 태호가 올라갔을 때 그 뒤에 공간만 네가 좀 많이 커버해주고 그래도 네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올라가도 돼.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캐시에가 한 타이밍 늦게 좀 올라가는 상황들이 좀 자주 나오고 자연스럽게 이제 캐시에 선수가 그래서 뒤늦게 올라가면서 뭔가 세컨볼을 따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장면이 좀 많아지기 시작을 했었고 이렇게 하니까 밀란이 태호가 좀 더 확실하게 전진할 수 있는 워낙 전진성이 좋은 네. 선수인데 사실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커버해주고 그리고 태호가 원래 수비가 좋은 선수도 아니고 그래 공격이 좋은 선수지 그렇죠. 그거를 이제 캐시에가 해주는 거예요. 태호가 수비적인 불안함을 캐시에가 이제 메꿔주고 캐시에가 공격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쓸모없이 에너지 소비하는 거 그거 낭비하는 거를 그냥 태호가 지가 올라가서 이제 해결을 해주니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태호의 공간 확보와 그다음에 수비에 안정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베나세르도 입장에서도 얘가 왼쪽에 있나 오른쪽에 있나 못할 선수는 아니고 아, 그렇죠. 어차피 공 잘 뿌리는 선수니까 그 잠깐만 적응하면 되는 거니까 적응하니까 됐네 내 옆에 항상 누가 있으니까 공 주고 자기 왼발잡이니까 설사 상황이 압박이 들어서 어려우면 그냥 캐시해주면 돼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통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리고 좌측에는 안테레비치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오래 빠져 있잖아요. 근데 좌측에는 하팔 레앙 선수도 있어요. 그렇지. 레앙 선수가 있으니까 캐시가 나갈 일이 더 필요가 없어. 네. 굳이 자기가 좌측 지원을 나갈 필요가 없는 거야. 레앙이 있으니까 태호가 있고 하팔 레앙이 있어. 레앙도 엄청 빠른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동력이 그냥 그러네. 자연스럽게 왼쪽은 확실하네. 그냥. 네. 기동력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버려요. 그래서 하팔 레앙이 쩔이었다가 얘가 갑자기 1인분 이상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주니까. 그리고 하팔 레앙이 없다. 원래 자리는 레비치잖아요. 이 그렇죠. 자리가 레비치는 파괴력이 이미 지난 시즌에 예, 있다는 게 검증이 됐죠. 증명이 됐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었고 그래 오른쪽에 살레마이커 선수 얘는 뭐 기동력 좋은 선수 아까도 선수니까. 잠깐 언급했지만 위아래로 굉장히 네. 많이 움직여주면서 측면 수비에서 도움을 많이 주는 타입인데 잃어버리니까 뭐가 좋아졌냐 칼라브리아가 사람 구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는 칼라브리아를 밀란 팬들도 그렇지만 얘 볼 때마다 쟤는 패스를 어떻게 저렇게 네. 제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저게 발전이 되려나? 네네네. 제가 저런 걸로 욕먹기 시작하면 애가 멘탈 완전 나가가지고 위축되죠. 위축돼서 못할 텐데 딱 그런 모습이었거든 칼라브리아 선수가. 근데 살레마이커스가 존나 움직여주면서 자기 수비적인 거를 일정 부분은 커버를 해줘.
됐다. 그럼 나 이제 자신감 있게 해야지. 네. 아마 코칭도, 코칭 스텝 쪽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했겠죠. 네. 야, 위에서 윙어들이 너 많이 도와줄 거니까 너 자신감 있게 나가. 나가라. 그냥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오버래핑 타이밍이 좋아지고, 오버래핑 타이밍이 좋아지면서 크로스 몇 번 좋은 거 올리고 말이다 보니까, 나 좀 자신감도 내려가서 이제 수비도 하고. 타이밍 맞춰서 내려가고, 이런 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토대를 마련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최전방의 이브라. 이브라이모비치랑 그리고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노글루? 차라노글루. 네. 차라노글루 아닙니다. 자라노글루입니다. 네, 축구를 잘해서. 이브라이모비치가 여전히 이제 공중볼에 강점이 있는 모습이 있고 지공 시에는 공이 좀 느리게 갈 때는 또 내려와서 그렇죠. 본인이 되는 선수니까 공을 순환하는데도 네. 도움을 주는 선수고. 그래서 좌우의 윙어들이나 혹은 미드필더들이 그러니까 이브라가 이제 이브라미치 선수가 이제 수비수를 끌어들여서 발생하는 공간들을 잘 파고들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고 이 토대를 마련함으로 해서 밀란에게 생긴 게 뭐냐면 기동력이에요.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그렇게 빠른 선수 아니었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기동력이 전체적으로 보나벤투라 역시 기동력이 원래 있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나이가 들면 듬으로 인해서 조금씩 줄어든 네. 그런 타입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게 다 개편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기동력이 있는 선수 구성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차라노글루가 이제 기회다 싶으면은 공을 바로바로 수루패스로 그냥 쭉쭉 찔러줍니다. 그러니까 차라노글루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마 이거는 아마 코칭 스텝에 분명히 감독의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 괜히 공 잡고 뭐 하려는 짓 하지 말고 야 이제 수소도 없고 그 공 느리게 하는 게 없어. 어차피 네가 공을 잡는 순간 네 앞에 몇 명 있을 거야. 빨리빨리 거기다 쭉쭉 공만 쭉쭉 뿌려주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괜히 찌라하지 마. 진짜 얘가 공 잡으면 지금 밀라나 공격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과 중간에 밑 낮은 위치에 있는데 네. 공 잡으면 앞에 누군가는 있어요. 한 두 명에서 세 명 정도 있으면 거기로 패스를 바로바로 넣어줍니다. 이게 밀란이 굉장히 빠르게 공격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 얘가 몇 번 이래니까 골도 나고 이래. 그 자신감이 생기잖아. 원래 더 좋아지지 선수들은 다. 물론 가정사가 있었다곤 합니다.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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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정사가 있었다곤 예. 하는데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킥이 완전히 막갔다고 생각했잖아요, 사라놀루가. 근데 이 선수 원래 장점이 그거였던 거죠. 네, 그게 원래 굉장히 최고의, 장점이 최고의 장점이었는데 킥이 막갔다. 제 중거리 안 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떠오는데 야 이제 중거리도 때리는 족족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지금 되는 집이야. 네, 여긴 되는 집이에요. 되는 집이야. 네, 지금 네.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다 네. 아구가 딱딱딱딱 들어맞아가지고 다 잘 되고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밀란은 이제 보드진이 없는 살림에 선수단 개편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제 고비용과 저효율의 선수들이 이제 정리를 해내고 임대 신공 네. 아니면 좀 싸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선수를 수급해왔죠. 그리고 감독은 이렇게 마련된 선수단에 적합한 전술과 적절한 역할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보드진, 감독, 선수단 선수. 이 세 개가 삼박자가 한꺼번에 시너지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렇습니다. 옆 동네랑 좀 비교가 됩니다. 아니 그 이거는 보드진이 아무리 잘해도 그렇지. 선수단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 안 돼요. 왜냐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네. 여기 이걸 버무릴 네. 감독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잔우용이 이 영상을 끝나고 저기 지금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팩 소주를 마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디서 네. 살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